헝그리의 TV. 추석을 앞두고 귀성길을 즐길 만한 모바일 게임에 관심 많으시죠? 막히는 도로에선 모바일 게임이 제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귀성길을 즐길 만한 장르별 게임들 함께 보시죠. 남성들에겐 이 게임 어떨까요? 클래시 오브 클랜을 위협하는 넥슨의 전략 게임 도미네이션즈입니다. 지난달 아시아 지역 출시 후 국내에서 클래시 오브 클랜을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 급부상 중인데요. 현재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8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을 맞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크라운 패키지를 구매하는 게이머들에게 티어별로 4등 보너스가 지급되는 이벤트가 실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성들에게는 어떤 게임이 딱일까요? 프렌즈팝. 프렌즈팝이요. 바로 퍼즐 게임의 새로운 강자죠. NHN 픽셀큐브와 다음 카카오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렌즈팝 포 카카오입니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기엔 퍼즐 게임이 으뜸이죠. 퍼즐 게임으로 국민 게임 반열에 오르고 있는 프렌즈팝. 그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게임 방식이 어렵지 않고 단순해서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의 매력을 살린 귀여운 아바타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쉬운 조작성이 특징인 프렌즈팝. 추석 귀성길, 심심풀이로 즐기기엔 딱이겠죠? 가장 치열한 RPG에서 돋보이는 게임은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러스티 블러드입니다. 특히 액션과 전투를 만끽하고 싶은 게이머들에게는 제격이죠? 러스티 블러드의 인기 요인은 화려한 풀 3D 그래픽과 묵직하면서도 경쾌한 손맛이 돋보이는 빠른 액션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막히는 도로 위에서 액션 게임 한 판으로 답답함과 지루함을 단번에 확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AOS 부문에서는 쿨룬 코리아가 서비스 중인 대작 난투 위드 네이버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은 정우성을 앞세운 TVCF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4위, 최고 매출 순위 15위까지 점프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치열한 PVP 대전의 긴장감과 30여 종의 특색 있는 영웅들을 수집 및 육성이 가능하다고 하죠. 난투와 함께 신나는 한판의 승부로 귀성길의 피로감을 팍팍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자신의 성향에 맞춰 즐긴다면 즐거운 귀성길이 될 것 같습니다. 헝그리의 TV.